아니 그래서 저기 그 헬스장 쥐 뭐예요? 헬스장 쥐. 아 헬스장은 제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. 처음에 가서는 조금 돈을 아끼느라고 하루에 1,300원짜리만 샌드위치만 먹고 막 살았어요. 흥청부터 쓰럽지 않았어. 근데 이게 아니 무슨 구경을 누리겠다고 조금 멋지게 살려고 간 건데 그렇죠. 너무 초라한 거야. 그래서 큰맘 먹고 헬스장을 끊었어요. 왜냐면 안 끊으면 집에만 있겠더라고요. 친구도 없으니까 뭐 TV만 보고 있는 거. EBS만 맨날 봤어요. EBS? 아, 홍콩 가서? EBS 나와요? 그러니까 하지 않더라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. 그럼 친구도 없으니까 친구가 돼요. 큰맘 영화가 돼요. 그 헬스장 쥐는 뭡니까? 세 분 좀 들읍시다. 세 분 좀 들읍시다. 그래서 많이 외로웠나 보네. 헬스장 쥐는 이제 따로 다른 달라진 얘기예요. 그래서 헬스장을 끊었어요. 그래서 이제 돈을 냈으니까 아깝잖아요. 제가 영화관 다녔었거든요. 가기 전 헬스장을 가요. 그럼 헬스장 가면 네, 쥐가 있어요. 그럼 헬스장에 사과가 공짜예요. 그럼 사과를 또 막 싸요. 짐을 싸요. 그럼 또 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그럼 끝나고 오면 또 들려요. 왜냐면 돈 낸 게 아까워서 저는 거기서 뭐든지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 영어 운동 영어. 네, 영어 운동. 그래서 그렇게 돈을 아껴서 뽕을 뺐다고 하잖아요. 아마 좀 진상이었을 수도 있어요. 매일 와서 운동하고 물 담아가고 맨날 그러니까. 그래서, 아, 그래서 쥐이신 거예요? 그래서 쥐 언제 나와요? 본인은 쥐가 되신 거군요. 어느 날 치즈를 주던가요? 아, 재밌는 게 아닌데 여기 웃겨야 돼요. 여기. 아니 아니 아니. 쥐 얘기만 듣고 싶어요. 되게 힘든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린 웃겨서 그래. 안 웃겨도 되니까 쥐 얘기만 해주세요. 쥐 얘기만.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아니, 얘기들 이렇게 여기서 기쁘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. 나는 너무 감동이다. 쥐는 내가 살던 집에 그냥 쥐 얘기만 해주세요. 쥐가 하던 아파트. 아. 다리에 쥐가 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아침 운동을 부활시켜서 요즘 너무 심해요. 다리에 쥐 웃기시다. 쥐의 얘기를 좀 들읍시다. 쥐 몸에 쥐의 얘기를 좀 들읍시다. 쥐 몸에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내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. 아니, 네, 아셔야 돼요. 쥐가 이렇게 부담스러울지 몰랐어요. 네.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봤더니 쥐가 있는 거예요. 오자마자 완전 달려 나갔죠. 그래서 잡았어? 못 들어갔어 그날 집에. 못 잡죠. 못 들어갔어 그날 집에. 못 잡죠. 그래서 헬스장 가신 거예요? 아니요 헬스장 못 가. 그래서 헬스장에서 하루 자게 되고. 근데 쌀벌레도 되게 무섭지 않아요? 쥐 얘기 나와서 하니까. 쌀벌레? 그게 아니라 저는 어느 날 여름에 집에 나방이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. 아, 그게 저기 했구나. 그래서 이게 쌀통 주변에 나방이 되게 꼬여있던 게 기억이 나서 부화했군요. 쌀통 나방 쳤더니 쌀벌레 중에 화랑궁 나방이라는 애가 있어요. 쌀벌레인데 나방인 거예요. 근데 되게 용기 있어 보인다, 화랑궁 나방. 너무 놀랬던 게 내가 봤던 개가 프로필에 떠 있어요, 사진이. 나방 사진이어서 등록했나 봐. 생명 씨.